안녕하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윤석열과 처와 장모와 19년째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대택입니다. 지난주에 부산역 광장을 꽉 메우신 민주시민들, 오늘은 둔산지구 갤러리아 백화점 앞 광장을 꽉 메우신 개딸, 개이모, 양아들, 대전 시민 여러분, 윤석열은 지난 보스태핑 짧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이 막 내려가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는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윤석열은 국민의 숨소리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 정대택이 윤석열에게 고한다. 너는 여기 오늘 여기 서울의 소리에서 중계하는 대전시 분산지구 갤러리아 백화점 광장에서 위치는 국민의 소리를 듣거라. 나는 윤석열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왜 사기꾼이냐? 첫 번째, 대선 공약을 전부 번복했습니다. 병사들 200만원 월급 주겠다고 당장 실시한다고 하고 지금 실시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 표 받아다가 당선됐습니다. 23만표로. 사기꾼 아닙니까? 자, 서울 근교 1기 신도시 재건축 즉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2004년도까지 계획안을 내놓겠다 하니까 그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자,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공약하고 2030 젊은 청년들한테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더 큰 사기꾼은 윤석열은 지 장모가 피해만 받지 단돈 10원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장모는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국민건강보험금 23억을 불법 횡령해가지고 부정수급 받아가지고 징역 3년을 받고 구속이 됐었습니다. 3년 받고 구속이 됐어요. 우리 초심님이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저 판사가 징역 3년 실형하니까 막 뛰쳐나가서 막 소문냈단 말이다. 그렇죠? 예, 예. 그 3년을 항소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윤강열, 윤석열과 같은 파평윤 씨, 같은 학렬, 윤석열하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그것도 안 되니까 유남근이라는 23기 판사를 또 새로 변호사로 세워가지고 구주를 받아요. 이게 뭐냐?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데 이건 분명히 파기환송돼야 됩니다. 두 번째, 윤석열 장모 최은수는 이것은 분명히 윤석열 처 김건희와 공모해가지고 347억 허위장고증명을 만들어서 그 최은순 이름으로, 여자가 사기꾼이니까 최은순 이름으로 개설된 당좌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도를 내. 18억을 부도를 냅니다. 재판 중이에요. 그런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지 장모는 타인에게 10원도 손해를 준 일이 없다.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사는 여자하고 2012년 3월 11일 오후 6시에 대검찰청 강당에서 혼례식을 합니다. 혼례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중앙중수부 1과장이면은 날라가는 새도 떨어지는 새도를 가진 검사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혼례식을 하면서 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요. 왜? 나 정대태기가 두렵다고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취재하는 기자가 뭐 그런 사실을 취재하니까 윤석열이가 전화해가지고 정 대표는 정신병자다. 내가 정신병자같이 보입니까? 제가 정신병자같이 보입니까? 윤석열이가 정신병자지요? 윤석열이가 미친놈이죠? 윤석열은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양아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왜 양아치냐? 양아치는 사전적으로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 보고 양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시장 뒷골목에 어느 집 아들인데 건들거리고 다니는 놈이 양아치예요.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검사 신분으로, 그것도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우리 초심 대표님께 말씀하셨듯이, 지 9기 선배, 연수원 9기 선배 양재택이라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 검사하고 한 수년간 협질한 여자를, 여자인 줄 알면서, 나 정대택한테 뇌물주로 5일 중 교사치로 고소당한 여자이면서 도망다니는 여자인 줄 알면서 그 여자가 사건을 부탁하러 가니까 그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 약 3년간 그것도 검사가 피의자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해요. 동거 생활. 이게 양아치 아닙니까? 아주 상냥아치죠. 윤석열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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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2013년도에 정대택이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요. 이놈은 이런 피의자하고 약 3년간 동거생활을 했다. 대법원 판례에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것도 뇌물이다. 이런 판례를 첨부해가지고 곧 진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2013년 12월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유배니까 쫓겨가요. 저 대구지검 고검으로, 그 다음에 대전 고검으로, 대구고검에서 2년 있다가 이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로 와요.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은 그 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으로 발령받는 검사는 한직이라고 해요. 한직. 그러니까 수사를 못 하고 정부 사건, 정부에서 재판하는 사건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사건 재판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놈을 문재인이가 2017년도 5월달에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그걸 어디를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그 부인 처 나들이 좋아하는 김건희가 로비를 했는지, 아, 이 주인을, 윤석열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정직 1개월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하고 또 거기서 대검 검찰총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을 윤석열이는 불고 뜯었어요. 불고 뜯어. 이게 배신자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옛날 이조 시대 같으면 죄 짓고 저 서부로 유배간 놈을 불러다가 또 관직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배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이준석이라는 아주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그 국힘당 대표, 지금 39살이라고 그러죠. 대표가 그 보면은 자기는 양두구육, 양 대가리를 걸어놓고 뒤에서 개고기를 팔았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같은 공범이에요. 저도 이준석이도 윤석열이가 개고기인 줄 알면서 지가 당 대표하면서 좋은 양, 순한 양이라고 앞으로 정치를 잘 할 정치 초년이라는 생이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당선시키게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당선된 윤석열이가 최근에 이준석이 이래 그 대통령이 되게 공을 세운 이준석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쫓아냈어요. 이거 배신원 행위 아닙니까? 배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똑같은 놈이지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준석이 뭐 힘내라고 합니다. 예. 이준석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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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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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치판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죠.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김건희만 보입니다.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 저 김건희 원 이름은 김명신입니다. 김명신. 1972년 9월 2일생 김명신인데 전에 동거하던 양재택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꿔요. 김건희로.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 이건희 이름을 따가지고 김건희. 그리고 천공이라는 그 스승 그 시험 이렇게 길른 사람 이름이 원래 천공 이름이 이병철. 이병철이고 이병철 아들이 이건희인데 김명신이가 김건희로 개명을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나오는 건진법도라고 하는 또 사기꾼이 하나 있는데 그 건자가 세울건 김건희도 세울건 건진법도 건자도 세울건 어떻게 보면 이름만 보면은 남매간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데서 그 뒤에 말이 길어지니까 이름 불인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왜 국민 60% 이상 70%가 싫어하는 김건희를 데리고 다니는가? 왜 깨차고 사는가? 왜 지금도 김건희한테 꼼짝 못 하는가? 윤석열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윤석열이가 국가를 위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다가 위에서 찍혀서 징계 먹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한때 불 떠가지고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 그거 알고 있죠. 근데 윤석열은 그것도 이준석이 말대로 양두구역 그 말만 그렇게 했지 뒤에서는 뒤쳐. 그러니까 나한테 진정당하고 내가 계속 윤석열이 사는 집으로 이 과정을 등기 편지를 보내고 하니까 윤석열 처가 그 당시에 불안해하니까 내가 조직은 버려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 지금 윤석열이가 김건희와 김건희 어머니 그러니까 처와 장모에게 충성맹세를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양아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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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윤석열은 퇴진하라! 즉시 퇴진하라! 배신자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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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원래는 매주 토요일 5시에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저와 백은종 대표님과 윤석열을 응징하는 시간 그리고 포윤응이라는 정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141회까지 하고 지금 밖으로 돌아다니다 못했는데 오늘 초심님 다음에 할까요? 오늘 생략 예, 오늘 또 준비를 했는데 우리 초심님하고 김건희가 7시간 반 동안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윤석열은 10원도 없어 불쌍한 놈을 내려가 데리고 사는 거야. 정대택 그 새끼 기초사 좀 해봐. 못 먹고 사는지 이런 내용을 쭉 팩트체크하는
방송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